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지원입니다. 자,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자, 지구과학원, 지구과학2,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게 좋을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고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힘내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점수가 잘 나와서 기분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점수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와서 조금 침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 모의고사예요. 이걸로 뭔가 큰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힘내시고요. 자, 지구과학 1부터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굳이 뭐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꽤나 많이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적절해 보여요. 자, 학습 상태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뭐 천차만별로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적인 용어 정리되어 있고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게 되어 있고 문제 풀이를 했던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이 착실하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20문제를 풀 때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도 뭐 두드러져 보이진 않아요. 생소한 자료는 함정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각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충실한 학습이 된 분들이라면 이렇게 느꼈을 거다 그 얘기고 그에 조금 못 미치는 학습 상태이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문제 풀 땐 함정인지 뭐니 못 느껴요. 그냥 다 빠져 들어가는 거지. 다 걸려 자빠지는 거거든. 그래? 언제 느낍니까? 답안지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또는 채점을 해보면 와 풀 땐 이거 되게 쉽게 풀어서 이거 다 맞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채점해 보면 여기저기 막 나가 있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에서 어떤 부분들, 어떤 질문 요소, 어떤 조건들,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런 소위 함정이라고 할 만한 요소에 걸려 넘어갔는지 또는 잘못된 판단, 실수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해설 강의 열심히 보셔야죠. 저도 열심히 촬영 쫙 해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마다 느끼는 난이도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냉철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학습과 공부를 우리들은 또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아, 좋아. 그 다음 난이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었던 내용이 최근 이제 지구과학의 난이도 조정은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난이도 최상 이렇게 있다면 난이도 하 수준의 문제 비율을 좀 줄이고요.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초고난도 문제, 이거는 내용을 다 알고 공부를 했어도 풀기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하나, 두 개 정도씩 추가하는 양상으로 난이도 조절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구과학 1은요. 난이도 상수준의 문항수 비율이 충분히 늘어났다라는 건 딱 체감이 돼요. 하지만 초고난도 문제가 있나를 살펴보면 와 그런 게 어딨지? 라는 느낌인 거지. 아주 극악무도한 초고난도 문제가 여기에 수록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가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상향 조정된 하지만 극악무도한 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그런 느낌의 문항 구성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거.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가 쫙 펼쳐져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갖춰져 있고 실제로 시간 내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충분하게 했던 분들이라면 그냥 뭐 문제가 뭐 10개든 11개든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어내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어떤 한계점, 임계점 이상의 공부를 끝낸 분들이라면 꽤나 쉽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해당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런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부에서 진짜 요만큼씩 1% 2%씩 부족한 거예요. 뭔가 하긴 했는데 안 한 건 아닌데 딱 그 정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으로만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딱 그 수준에 걸맞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두 개 틀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놓쳤을 확률도 높았을 걸로 생각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게 많았고 모르는 게 많았고 틀린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조금 더 쥐어 짜내는 노력 그 1% 2% 한 칸을 더 올라가는 그 노력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요. 물론 사실상 이유나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신다면 그 해당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 한 말씀 덧붙이면 노력은 정말 많이 했어. 근데 점수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어. 그랬을 땐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는 긴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막판까지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유지가 됐는지 체력적인 부분에 어떤 불편함이 없었는지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심신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문제를 잘 안 읽어요, 여러분들. 글자를 안 읽고 대충 보고 푼다니까?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해설 강의에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그런 측면이 강조된 문제들 조목조목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해설 강의 꼭 보시면서 해당 내용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았다. 하지만 점수가 덜 났다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원별 출제 문항, 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구분을 해봤고 고지자기 해석과 관련된 대륙이동 주제는 출제가 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안 중요한 거야? 아, 천만의 말씀 중요하죠. 지구과학은 워낙에 공부할 범위가 많습니다. 그 중에 20개의 문제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매번 이런 일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출제가 안 됐다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오판일 수 있으니 여기에 출제가 안 된 내용이든 주제든 필요한 만큼의 공부는 꾸준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지구과학원 총평 요 정도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구과학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3학년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어요. 많이 쉽게. 자, 그리고 생소한 자료가 없진 않았는데 사실 뭐 있었다라고 보기도 무색할 만큼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기본적인 개념학습이 됐다면 바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금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출제됐었던 지구과학2 문제 수준을 고려한다면 그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평이하게 출제된 측면이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단 이제 전범위에서 출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원별 출제 문항수,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굳이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있는데 6단원, 7단원이 출제가 안 돼 있는 상태. 아시다시피 6단원 행성의 운동이 워낙에 난이도가 조금 좀 이렇게 좀 그쵸? 근데 해당 주제가 출제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논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일단 지구과학2를 선택해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좋아요. 지난해랑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재학생들과 N수생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본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첫 번째 모의고사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평균 점수, 어느 정도의 등급 구분 점수로 구분이 되는지를 이제 결과를 보면서 나름 앞으로의 이제 출제 방향이라든가 출제 난이도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뭔가를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진짜 말 그대로 섣부른 판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좀 아낄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지금 이 시험을 치르는 응시 집단의 수준이 뭐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학습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들과 공부해야 할 내용들 있잖아. 일단 거기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최소한은 일단 완벽하게 끝내놓는 게 필요한 거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매끄럽게 문제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는 문제 깊이가 조금 깊어졌을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갖춰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노력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칫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자칫 뭐 아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은 두 과목 지정이 해제돼서 뭐 예전이랑 좀 달라졌고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대충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괜히 그냥 뭐 이상하게 바람 들어갖고 뭐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말도 안 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설령 그렇다더라도 진짜 만에 하나 그렇다더라도 그거는 다분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안 그래?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뭐 단정적으로 예측해서 요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예측하는 건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게 그게 일단 더 중요하다. 너무 외적인 요소에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과학 원투에 대한 총평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학습 방향. 자, 평가원 모의고사는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교과 개념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 학습량, 학습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틀렸어. 처음 봐서. 괜찮다니까. 야 이런 것도 있어. 공부해. 앞으로 이런 거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모르는 게 있어서 틀렸어. 또는 잘못 봐서 실수해서 틀렸어. 또는 문제를 잘 안 읽어서 틀렸어. 괜찮아요. 지금은 그럼 경험치를 쌓아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실수, 그런 어떤 조금 부족함을 하여튼 그렇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몸과 어떤 그 나름 지식을 쌓는 과정에 더 의미를 둬서 노력을 하시는 게 그게 필요한 거라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점수가 본인의 실력이라고 단정 짓지만 특히 사실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했던 분들보다는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막 만점 1등급 이마에 빡 스스로 낙인을 찍은 다음에 아유 막 어깨 이렇게 으쓱으쓱하면서 이렇게 거만해지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거 잘 봤어? 다음에도 잘 볼 확률이 높고 수능도 잘 볼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맞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온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학습 방향, 학습량, 학습 수준들이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적절한 학습량이었던 건 맞다라는 나름의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조금 더 꾸준히 달려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었던 뭔가 했지만 조금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났다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들을 점검해 보시긴 해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집중력, 체력적인 부분이
시험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점검. 그 다음, 공부를 하긴 했지만 진짜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 요만큼의 부족함들을 다 채워나가는 공부를 게을러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어도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또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자마다 정말 힘들게 수험생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노력을 얼만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했다 싶으면 그냥 많이 한 거거든. 그잖아. 이걸 뭐 정량적으로 어떻게 정량화시켜서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본인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쟤 되게 대충대충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그 어떤 정도의 기준치를 조금 높여서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진짜 강의 한번 들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죠? 아, 여러분들 저도 진짜 강의 한 번만 듣게 하고 점수 다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지금 출제되는 문제 수준과 난이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될 것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이거 되게 진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기본적인 학습이 안 되어 있는데 난이도 높은 고난도 문제나 어려운 내용들에 집착을 해서 그것들만 쫓아나가는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케이? 저희들이 또 학습 질문 게시판 또 워낙에 또 많은 질문들을 받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자 하는 내용들 많이 이제 받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해. 간단한 수준의 용어 정리 이런 것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난이도 높고 어려운 것만 추구하고 쫓아나가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사실 저희들이 매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사실 매년 해요. 매년! 매년 한다고! 근데 올해도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기본이 여러분들 부실하면 절대로 그 윗단계 어떤 심화 내용들 또는 고난도 문제 해결 당연히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언제나 항상 기본 개념 학습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본인 스스로가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도 파고들어야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할 때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모두 해설 강의 및 해설지, 문항 분석 자료, 학습 자료실에 메가스터디 학습 자료실 그리고 우리 오지 지구과학 카페 학습 자료실에도 저희들이 제작이 되는 대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해설 강의 영상과 함께 해설지, 분석 자료 같이 보시면서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 다시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놓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빈틈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는 해설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후속 강좌에서 또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